벌써 닷새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내렸는데 바람까지 겹치면서 다도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집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털모자에 두꺼운 외투까지 입었지만 추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유, 눈이 너무 많이 오고요. 바람도 불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춥네요. 그리고 눈이 오니까 진짜 항저울 같네요. 농촌 비닐하우스에도 1m가량의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닷새째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 15cm의 눈이 내렸고 무안 14, 영광 13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계속 내리겠고 앞으로도 최고 7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바다 기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폭설과 풍랑특보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닷새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제주도를 비롯해 서남의 21개 항로 33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폭포 일부를 나왔는데 며칠을 못 들어가 보나볼게. 아까워 죽겠어 이거.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어선 수백여 척이 목포 등 서남의 인근 항구로 대피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